동작을 아예 이제 느낌이 안 난다 그런 느낌 그대로 되는데 이제 동작이 크게 하는 거 그것만 좀 하시면 나나나나나 준비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. 그리고 또 상체는 거의 다 이렇게 딱 걸렸는데 이거 하체만 계속 비틀어가지고 제가 본능적으로 자꾸 이렇게 카메라만 이렇게 정면을 응시해가지고 약간 뭔가 기본기부터 너무 달라서 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육대 연습하는 날은 아니고 아침에 레슨하고 스케줄 갔다 와서 잘 시간을 줄여서 연습을 하러 하고 있습니다. 내일도 당장 또 아침부터 스케줄 있긴 한데 그리고 끝나고 바로 또 레슨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연습을 안 하면 선생님이 자꾸 제가 선생님을 발로 차가지고 다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잘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새벽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시각 스케줄 다 끝난 1시 7분 인데요 팬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. 사인팬이 지켜보는데 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
헐 벌써 짱 오래 찍었네. 이제 이렇게 마킹하는 식으로 연습을 끝냈고 내일 선생님과 함께 레슨 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! 두두두두두 뽀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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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발을 많이 안 들어도 돼요. 걷는 것만으로도 한 발로 한 줄로만 걷는다. 그리고 거의 다 왔네요. 형님 거의 다 왔어요. 이미 제가 앱들을 끝내고 후련한 상태겠지만 저는 아직 너무너무 떨리거든요. 근데 어쨌든 아이크에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또 사인팬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, 또 맨날 밤에 늦게 가도 이제 늦게 새벽에 준비하고 일찍 새벽에 준비해서 나가도 잠 깼는데도 막 화 안 내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해준 멤버들도 너무너무 고맙고, 또 저의 댄스 스포츠 와 댄스포츠 비하인드를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